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길었던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부선은 귀경길처럼 귀성길도 비교적 한산합니다. 모든 승객과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쓰는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김수아 아나운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늘 낮 12시 서울 현재 경부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승객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정부가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귀경객이 줄어든 탓입니다.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직원들은 열감지 시스템이 승객의 체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해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로 교통편은 비교적 원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올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오면 얘기도 되게 자유롭게 하고 전체적인 버스 안에 상황도 되게 조용하고 마스크도 다 착용하고 있으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올라오실 때 교통 상황은 좀뭐 막히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네, 차 교통량이 예전에 비해 되게 줄었다고 느꼈고요. 또 예정 시간에 거의 딱 맞춰서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밀리는 상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대합실 벤치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터미널에 방문한 시민들은 대체로 한가로운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하거나 일행과 대화를 하면서 버스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버스 탑승 플랫폼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로인 판교 나들목 요금소 부근도 예년에 비해 상하행선 모두가 정체 구간이 없이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귀경객들은 버스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해서 불편했지만 한편으론 교통량이 원활해 다행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경부선이 한산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